안녕하세요. 송호 유미당입니다. 여기는 옥수수를 심었습니다. 4월 한 중순경에 옥수수를 심었는데 날씨가 유난히 추워가지고 두 번 정도 살짝 서리를 맞았는데 한 번은 또 서리 온다 그래서 부직포까지 덮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파리가 좀 말랐어도 이제 비가 또 자주 한 두 번 정도 맞고 또 전번에 비 올 때 비료도 한번 살짝 쩐져주고 그랬더니 먼저 떡잎은 좀 노랗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새순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옥수수도 지금 어린 거에 비하면 굉장히 대도 굵고 지금 이제 실하게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풀이 한 번도 안 긁어주니까 이제 비닐 멀칭을 안 하고 그냥 심은 거라 이제 풀이 막 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날 들을 때 여기다 비료 한번 뿌려주고 슬슬슬 꽹이로 한번 긁어주면 옥수수는 빠른 시일 내에 키가 크기 때문에 이 풀이 조금 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 풀이 나중에 이제 거름도 되고 땅도 좋아지고 그래서 저는 비닐 멀칭을 안 하고 그냥 옥수수를 심었습니다. 지금 이제 보시면 뭐 한 뼘은 아직 안 되지만 이런 정도만 되면 하루가 다르게 이제 옥수수가 잘 크게 됩니다. 요거는 이제 박사찰 옥수수인데 박사찰은 알록이도 있고 검정찰 옥수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박사찰인데 단맛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심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이 고랑을 넓게 했다가 너무 넓게 심어가지고 그냥 또 검정찰 옥수수를 요 가운데다 드문드문 심었습니다.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늦어도 한 7월 달쯤이 뭐 이제 옥수수 수확을 할 것 같은데 옥수수 심으실 때 물론 비닐 멀칭을 하고 심으시면 이제 빨리 크지만 그냥 고를 타고서 속에다 그냥 깊이 심어 놓는 것이 가뭄도 덜 타고 또 옥수수가 비바람이 칠 때 깊이 심어 가지고 두둑이 낮아서 넘어가지도 않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. 물론 비닐을 깔으면 조금은 빨리 수확은 할 수 있는데 비닐을 깔면 옥수수가 이제 발이 나와 가지고 막 박으면은 비닐을 뜯어서 이제 그 걷어야 되고 또 그런 점이 있고 그래 가지고 조금 수확량이 조금 많고 주구를 떠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심게 됩니다. 그래서 특히 또 거름 줄 때도 옥수수는 거름을 많이 줘야지 거름기가 없으면 대가 가늘면 옥수수도 굉장히 작게 열리기 때문에 옥수수는 그래도 종이로다 그래도 포기당 한 반컵 정도씩은 땅에다 넣어줘야 옥수수가 밑거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 키보다 키도 더 크고 옥수수도 한 개나게 두 개씩 열리게 됩니다. 지금은 이제 전번에는 노랬다가 지금은 이렇게 이제 생기가 있고 이제 올라오지만 앞으로 한 10일만 있으면 굉장히 이제 옥수수가 지금보다 많이 클 겁니다. 다음에 또 옥수수 크는 모습도 또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옥수수는 하나씩 심으시는 분도 있고 두 개씩 심으시는 분도 계신데 저희는 거의 다 두 개씩 옥수수를 심었습니다. 하나씩 심으면 되는 더 굵고 옥수수 더 크게 열리는데 한 개보다는 두 개가 나은 것 같아서 그냥 두 개씩 심었습니다. 물론 옥수수가 또 이제 이거 많이 커서 이제 가물고 그러면 물을 대주면 좋은데 아직은 이제 어리니까 뭐 물을 안 대줘도 되고 또 올해는 비가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아직까지는 가물지 않고 적당한 간격으로다가 이렇게 비가 몇 번 와가지고 봄 농사 짓는 데는 크게 애로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옥수수 갖고 노는 방법하고 또 서리 맞았다가 이렇게 잘 깨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